네, 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변전 설비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구성기기, 그리고 캐폐기의 종류 및 역할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결선도 보면서 그 내용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 아,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먼저 구성기기에서 케이블 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케이블 헤드는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케이블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머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종단 부분, 접속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선과 케이블 어떤 연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단말이에요. 종단 부분.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쪽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역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케이블 헤드. 그래서 약호는 CH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이 약호와 심볼, 용도, 심볼과 용도는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나오는 케이블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는 곳이겠죠. 가공전선, 케이블이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이 있을 때, 이제 그 사이, 그 이제 접속점이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로기가 되겠는데, 디스커넥터 이렇게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달로기는 DS로 표시를 하고, 심볼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모양이 돼 있죠. 그 용도는 무부하 전류 개폐. 무부하 전류일 때 개폐를 한다. 무부하라는 얘기는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통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폐를 할수 있다. 통전 있는 상태에서는 개폐하면 위험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로의 접속 변경. 이제 목적이죠. 회로의 접속 변경이나 기기를 전로로부터 개방할 때, 이제 떼어놓을 때 이런 얘기죠. 각 상별로 개폐 가능하다. 그래서 상별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DS가 되는 거고, 무부하일 때 이런 거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성기기, 달로기를 좀더볼 텐데요. 그림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개예요, 세 개. 그거 삼상이니까, 그쵸? 삼상이니까 세개 되겠죠. 각 상별로 되어 있어서. 용도는 보수 점검 시, 그죠? 또는 회로 전환 변경 시. 이때 이제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없음. 이제 무부하일 때만 쓴다.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없음. 이런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특징은 차단기와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하 전류 개폐할 수 없으니까 부하 전류 개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단기와 함께 차단기를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달로기를 조작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각 상별로 되어 있고 다 했던 내용이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부하 측 차단기 개방 상태를 확인한 후 조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물리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달로기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필회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회기. 자, 필회기는 LA로 표현합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트에서 번개를 잡는 거죠. 뇌를 잡는 LA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 심볼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채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고, 이제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필요기가 될 테고, 접지가 당연히 일종 접지가 하게 되죠. 그래서 뇌 또는 회로의 개폐로 인한 과전압을 제한해서 설비의 절연을 보호하고 속류는 차단하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기의 기호와 심볼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필요기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필요기 자체의 그림은. 그래서 이상전압 또는 낙뢰, 뇌나 개폐 서지 시에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과전압을 제한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수전실 구내 인입구 이런 곳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케이블 인입 전기 사업자 측 공급선로 분기점 이렇게 돼 있고, 점검사항 뭐 점검사항 같은 경우는 단자부 접촉 이런 건뭐 애자가 균열이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눈으로 봐서 또는 겉으로 봐서
원래 이제 새 거일 때, 그쵸? 예, 상태하고 유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제 어디 균열이 있거나 때가 끼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사가 헐거롭거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다 점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파워 퓨즈죠. 전력 퓨즈. 그래서 PF라는 약호를 쓰게 되고, 심볼로는 스위치에다 이렇게 이제 물결을 이렇게 넣어준, 이게 이제 전력 퓨즈가 됩니다. 전력 퓨즈의 경우 용도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거죠. 단락이 돼서 됐을 때 이제 전류를 차단하는 또는 부하 전류를 통전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전력 퓨즈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예, 실제 그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한번 예,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들어 있는 거 그런 사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다 퓨즈예요, 그렇죠? 퓨즈가 있고 여기 보면 애자도 이렇게 지지 애자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끼워 주는 거죠, 여기에. 네, 걸쇠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와 릴레이 및 변성기의 세 가지 기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죠? 차단을 시켜 주는 거 용단이 돼서 차단을 시켜 주고 릴레이 역할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고. 예, 차단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 특별 특고압 기기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소형 염과 오동작이 없는 완전한 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점검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기용 변성기는 이제 넓은 의미가 되고 각각 계기용 변압기도 있고 계기용 변류기도 있고 MOF도 있고 영상 변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이제 이게 계기용 변압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기용 변류기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MOF가 되겠죠. 이렇게 모양도 실제 모양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계기용 변압기는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서 그렇죠? 변성하게 되는 거고 계기용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PT죠, PT. 예, 그리고 얘는 CT.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퍼, 커런트 트랜스퍼에서 전류를 변환하고 전압을 변환하는 또는 볼테이지 트랜스퍼라고도 이제 할수 있겠고요. MOF는 이게 다 있는 거죠. 이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전압 작은 전류를 변성하는 장치 이제 MOF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영상 변류기는 계기용 변류기와 뭐 기능 모양은 같은데 이제 기능이 다르죠. 지락 시에 그렇죠? 지락 시에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그래서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계전기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영상 변류기가 필요한 거죠. 누전 차단기 같은 거 이제 동작시킬 때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점검 사항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시는데요. 이제 여기 MOF 나와 있었죠. MOF의 실제 이제 명칭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인데 미터링 아웃풋 이렇게 해서 MOF가 되는 거예요. 미터링 아웃풋. 그래서 출력되는 값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고전압 대전류를 전력 양계로 적산하기, 전력 양계 연결할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전력 양계 연결해야겠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전력 연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1차선에 직접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전력 양계는 너무 큰 전압, 큰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은 작은 전압으로, 전류도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PT와 CT를 다 가지고 있는 즉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 이게 PT와 CT죠. PT 그리고 CT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납해서 한 통에 다 넣어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역할 각각 PT와 CT죠. 비례 변성한 것 그래서 전력 양계 연결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명칭 약호 심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영상 변류기 GCT 그죠? 제로 코런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심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이 세개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용도는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전기, 지락을 검출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누전 경보기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거. 누전됐다, 뭐 지락됐다 이거 작동시키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상 변류기는 선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죠? 삼상 사선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지락 전류가 생겼으면 불평형 전류가 생겨서 여기
시티가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영상 변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 선이 하나 들어가면 그냥 시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우리 앞서 봤죠. PT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터 심볼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고압을 고전압을 저압으로 변성하기 위해 사용하며 전압계 또는 보호계전기 등을 이 등의 전압 공급에 사용한다. 2차 전압은 110볼트 기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의 높은 전압을 110볼트로 바꿔 주는 거죠. 이 모양이 바로 PT의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CT죠. 커런트 트랜스포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 같은 거예요. 뭐 위로 뺄 수도 있고 아래로 뺄 수도 있고 선은 자 대전류를 저전류로 변성하기 위해 사용하며 계기 계전기 등이 전류 공급에 사용한다. 2차 전류 얼마입니까? 5암페어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변류기가 되겠고, 다음에 차단기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CB. 그죠? CB. 심볼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이죠? 소통이 있고, 단자 표시. 이렇게 돼 있으면 차단기. 그래서 부하 전류 또는 사고 전류의 차단. 이게 중요하죠? 사고 전류의 차단, 부하 전류 차단. 단로기는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단로기는 단순히 이제 CB가 동작됐을 때, CB가 차단되었을 때, 차단되었을 때 단로기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성 기기들.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차단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전력공학에서 다 공부했었죠. 유입 차단기 52, 진공 차단기 V12, DCB는 가스 차단기, SF6 가스를 쓰겠죠. 공기 AC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차단기는 이제 절연유가 들어 있겠고 진공 차단기는 진공에서 소우를 시키는 거고요. SF6 가스 압축 공기가 ACB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기의 모양도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쭉 하나씩 다 살펴보세요. 이상 발생 시 관리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이 다 C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악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릴레이 그래서 GR이죠. GR. 예, 질악계전기. 발음도 그냥 GR. 질악. 이렇게 하면 돼요. 질악계전기. 심볼도 질악계전기인데, 이렇게 네모로 되어 사각형으로 표시를 되어 있죠. 그래서 질악계전기는 당연히 이제 영상 전류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영상 변류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영상 변류기에 연결돼서 GR이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차단. 트립 코일을 여자시킨다. 이 얘기는 차단기에 또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단기에 연결해서 차단기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거 누구예요? GR, 질악 계전기입니다. 영상 전류, 질악 전류 같은 말이 되겠죠. 질악 전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출하는 거죠. 질악 전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GR 그리고 OCR 또는 OCGR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전류. 그래서 오버 커런트 릴레이 앞자를 타서 OCR.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즉, 전류가 너무 높게 흐르는 거 이제 계측하는 거죠.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며, 과전류 계전기니까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차단기 트립 코일을 여자시킨다. 앞에서 이거 뭐도 있었어요? GR, 그렇죠? 질악 계전기도 마찬가지고 OCR이나 OCGR도 역시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즉 차단기를 동작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호 계전기로 전력 계통에 사고 시뭐 단락이나 과전류 질악 이런 거다 해당하죠. 사람 및 기기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즉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 계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게 바로 OCR이 되겠습니다. 과전류 계전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계전기의 일종입니다. 자, 다음 트립 코일 방금 전에 얘기했죠? GR이나 OCGR이 CB 즉 차단기의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데 그 코일 그림을 이렇게 이제 실제 코일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 신호에 의해서 차단기를 계로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트립 코일이 되겠죠. 자, 그다음 전압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는 볼테이지 미터죠. 그러니까 V로 쓰고 약호는 V로 쓰고 심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정기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계가 되는 거고 전압 측정하는 용도겠죠. 그런데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전압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높은 전압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1차 전압, 대전압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선에 직접 전압계를 갖다 대면 전압계가 바로 고장이 나겠죠. 우리가 쓸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가 필요합니다.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VS를 달아서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심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모양의 그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전압계로 삼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환 개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의 전압계로 삼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압 측정하려면 전환 개폐기,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VS와 이렇게 전압계 같이 연결해서 하나로 쓰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될 거고요. 전압계와 마찬가지로 전류계도 그렇습니다. 다시 전류계의 경우에는 이제 암페어미터 이렇게 A로 동그라미 A로 표시하고 용도는 전류 측정이고요. 그래서 전류계 역시 대전류를 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뭐 절환 개폐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환 개폐기. 그래서 AS라고 돼 있죠. 암페어. A가 되고 심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자동차 기호 상표 모양 같잖아요. 그렇죠? 앞에 다시 가보시면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플러스. 예, 플러스. 그리고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는 이렇게 이제 Y 모양, 뒤집은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역시 얘 연결하려면 전류계 연결하려면 전류계용 전원 개폐기 AS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AS 있고 여기에 암페어미터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구성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컷아웃 스위치.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변압기의 과전류에 의한 보호와 선로의 개폐를 위해서 선로 개폐와 과전류에 의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컷 아웃 스위치 앞자를 타서 CO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극이에요. 단극으로서 변압기의 전단에 변압기 앞단이죠. 연결하는 요게 바로 컷 아웃 스위치가 되는데 여기 퓨즈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퓨즈가 연결이 되어 있죠. 되게 퓨즈가 연결이 되어 있는 컷 아웃 스위치가 돼서 퓨즈의 모양하고 똑같은 심볼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파워 퓨즈와 PF와 COS 컷아웃 스위치의 차이점. 기호는 같은 기호를 써요. 그리고 컷아웃 스위치 안에 PF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COS에 비해 크다. 연속 통전 전류가 크다. 그리고 기준 절연 강도가 높고 퓨즈의 한류형과 방출형, 즉 비한류형이죠. 이런 것들이 퓨즈가 있는데 COS에는 연속 통전 전류가 PF에 비해서 작고 즉 용량이 작을 때 쓰는 거죠. 기준 절연 강도가 낮다. 방출형 퓨즈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그래서 A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SS. 말 그대로 뭐예요? 고장이 나면 구분해서 개폐하는 장치. 심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폐기의 수용가 측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전류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선로를 분리시켜서 그게 바로 자동으로 고장난 걸 자동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개폐기입니다. 사고의 확대를 방지한다. 다른 곳에 사고가 전이되지 않도록 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라내야겠죠. 그런 개폐기가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기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외함을 만들어서 심볼을 만듭니다. 그래서 SC고 역류를 개선하는 용도로 전력용 콘덴서가 쓰여지겠죠. 그다음 변압기를 보실 텐데 트랜스포머죠. TR 이렇게 보게 되고 심볼은 뭐 이런 심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수전받은 고전압을 그렇죠? 수용과에서 사용하려면 당연히 전압을 줄여줘야겠죠. 가장 중요한 설비예요. 그렇죠? 몰드형, 유입형 등이 사용된다. 변압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달로기입니다. 달로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앞서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디스커넥션 스위치죠. 달러기는 개폐기의 일종이긴 하죠. 개폐기의 일종. 수용과 군의 인입구, 수용과 군의 인입구, 즉 시작되는 곳에 설치하여 무부하 상태의 전로를 개폐하는 역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차단기, 변압기, 피래기 등 고전압 기기의 1차 측에 설치하기도 하죠. 차단기, 변압기, 피래기의 고전압 측에 1차 측에 설치해 기기를 점검 수리할 때 분리해 줘야 되죠. 차단기나 변압기, 피래기 앞단에 설치해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때 분리할 때 쓰는 거죠. 자, 이것은 다른 개폐기가 전류 개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전류를 차단하고 다시 온오프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달로기는 그런 기능이 없죠. 무부하일 때만 쓰는 거죠. 부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차단하면 매우 위험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알아주시고. 이렇게 온오프 하는 거예요. 온오프 열고 닫고. 달로기입니다. 예. DS로 표시했죠. 우리가 DS.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 다음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ASS였죠.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 이렇게 바로 앞에 장에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S는 수용과 구내의 사고 시 전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해서 사고의 파급 확대를 방지하고 구내 설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폐기이다. 그래서 22,900 배전 계통에서 부하 용량 4,000 kV의 이하 선로에 설치하며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 발생 시 자동 개방하는 파급 사고를 방지하며 순간 고장은 재투입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SS의 기능이 되고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건 ALTS입니다. Automatic 부하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는 이렇게 접지 개통의 지중 배선로에 사용되며 개폐기로서 중요 시설 여기 보면 병원이나 공공기관 뭐 인텔리전트 빌딩 그래서 독자적이라는 말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런 중요 시설들의 정전 시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용가의 이중 전원을 확보하여 별도의 전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별도의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기기가 이제 ALTS 자동 부하 전원 개폐기가 되는 겁니다. 주 전원의 정전 시나 정격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전 같은 말이죠. 정전이나 정격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돼서 무정전 전원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개폐기이다. 정전됐을 때 빨리 예비 전원을 투입시켜주는 그런 개폐기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ALT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부하 개폐기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LBS가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LBS 고압 또는 특고압 부압 개폐기는 고압 전류에 사용하며 부하 개폐기죠. 부하 개폐는 고압 전류에 사용하며 정상 상태에서는 그냥 잘 개폐 통전을 잘 합니다. 그 전로가 단락 상태가 돼서 즉 사고가 됐어요. 이상 전류가 흐르면 규정 시간 동안 통전할 수 있는 개폐기이다. 여기서 소정의 전류란 여자 전류, 부하 전류 이런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전력 표주를 부착해서 여긴 전력 표주가 부착되어 있죠. 이게 이제 부하 개폐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LS 선로 개폐기죠. 라인 스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선로 개폐기는 보안상 분기점. 책임 분계점에서 보수 점검 시에 전류를 개폐하는 겁니다. 개폐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것도 무부하 상태에서 개방을 해야 돼요. 달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달로기와 마찬가지로 무부하 상태에서 개방하여야 하며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달로기와 비슷한 용도를 개방을 사용한다. 근래에는 LS 대신 ASS를 사용합니다. 요즘엔 사용하지 22,900볼트 계통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66 kV 이상의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DS 대신에 뭘 사용해요? DS 대신에 LS 뭐 어느 경우에 66 kV 이상의 경우에 300 kV 이하의 경우에는 기중 부하 개폐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ls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인터럽터 스위치가 돼서 intsw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전선로와 수용가의 고압 인입구에 설치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원방 조작에 의해 부하의 분리 및 투입 시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뭐예요? 하나 쓸때 하나 안 쓰게 하는 거죠. 갭핏 시 발생하는 아크는 소통에 의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쓰진 않아요. 돌입 전류, 고장 전류의 검출 용역이 없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예. 자, 섹셔널라이저가 있습니다. 자동선로 구분 갭핵이. 자, 부하 전류의 갭핵 능력은 있으나 이거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은 없어요. 예, 후비 보호 장치, 리클로저입니다. IC와 직렬로 조합하여 보호장치와 같이 사용하는 거죠. 얘는 고장전류 차단이 없으니까 리클로저와 같이 직렬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전류가 흐르면 이를 검출하고 또한 후비 보호장치 RC에 의한 차단 동작 횟수를 기억해서 미리 정정된 동작 횟수까지 계수되면 후비 보호장치에 의해 선로가 무전압이 된 상태에서 접점을 개방해서 고장 구간을 분리하는 자동선로 구분 갭핵입니다. 몇번 통전되고 개방됐는지를 세서 동작 횟수까지가 되면 그 이상 이제 고장 구간을 아예 분리하는 이런 장치로 쓰인다는 얘기죠. 자, 다음 실제 이제 표준 결선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이제 표준 결선도는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결선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입구가 있죠. 인입구. 고압에서 인입구가 되는데, 이제 표준 결선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B 1차 측, 차단기 1차 측에 CT를 설치, 그 다음에 2차 측에 PT를 시설하는 경우. 즉, 앞쪽에 앞단에 CT, 뒷단에 PT가 연결이 되는 결선도가 바로 이 결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CB가 어디 있어요? CB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고 그 앞단에 뭐가 있어요? 1차 측에 CT, 2차 측에 뭐가 있어요? 2차 측에 PT. 여기 이제 PT가 들어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CB를 보게 되는데 CB는 앞에 이제 트립 코일이 이렇게 있고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CT에 연결되는 OCR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전류 제고 OCJR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상마다 하나씩, OCR은 이제 각 상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는 거죠. 과전류, 개전기, 그래서 3개, 삼상이니까 3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CT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거죠. CT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입구 쪽을 보게 되면 달로기가, 바로 이렇게 인입구에 달로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피뢰기 앞에도 달로기 별도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달로기가 피뢰기 앞에도 여기 뭐주 5, 주 6, 주 7, 주4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주예요. 각주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MOF 연결했죠. MOF 전력을 재야 되니까 MOF 연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PT에 전압 연결, 전압계 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압 있고 앞에 이제 전압계용 전환 스위치가 앞에 있겠죠. 갭핵기가 그리고 PT가 있고요. 컬아웃 스위치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또는 이제 PF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모양대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COS, PT, 전압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피뢰기는 E1, 즉 제1종 접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66kV 이상에서는 뭘 쓰게 된다고요? LS를 라인 스위치를 쓰게 되는 거죠. 달로기 대신에 선로 스위치를 이제 쓰게 선로 갭핵기를 쓰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명칭들도 쭉 나와 있어요. 달로기, 피뢰기, 변류기, 차단기, 트립 코일, 과전류 계전기, 질압 계전기,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컷아웃 스위치, 파워 퓨즈, 즉 전력 퓨즈, PT, CT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기 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 이제 각주가 쭉 나와 있는데 1번이 어딘가요? 1번이 보면 주일이 여기 주일이에요. 여기. 저 여기. 아 이건 별도네요. 별도. 그래서 22,900인데 1000 kV 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전력이 작을 때인 거죠. 자, 2번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이런 뒤에 이제 예시로 하나 써놓은 거죠. 예시. 이게 이제 점선인데 이 그림은 실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차단기의 트립 전원 여기 있죠? 차단기의 트립 전원 주 3. 트립 전원은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 CTD죠.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는 직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콘덴서 방식이 아니라 고용량에서는 직류 DC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 트립 전원을 얘기하는 거죠. 차단기 트립 전원. 다음 LA용 DS 이거죠. 바로 LA용 DS. 필요기용 달로기는 생략할 수 있으며 E용의 Y용의 이런 용도의 LA는 디스커넥터 아이솔레이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치명을 사용하여야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세요. 이 정도 이만큼 그죠? 이 이상에서는 이 22,900볼트에서 뭘 써야 돼요? 디스커넥터나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치명을 사용해 줘야 된다. 다음 5번에 대한 주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접할 때 그죠? 피해가 큰 경우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써야 된다. 그죠? 사고 2회선을 써야 되고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1회선 쓰지 말고 2회선 써야 된다. 6번에 보시면 지중 인입선의 경우, 그 지중 다 지중이잖아요. 지중으로 들어온다면 가공이 아니라 지중의 경우에는 22,900볼트 수전의 경우에 CNCVW 그래서 수밀형이죠. 수밀형, 수밀형이라는 얘기는 이제 방수예요. 방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밀형을 써야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 CNCV W 케이블. 워터에 워터 또는 TRCNCVW W니까 수밀형인데 TR을 써서 T 트리 억제형 이걸 또 써야 되고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그리고 건물군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여기 FI 그래서 난연 케이블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난연 케이블이고 수밀형이죠.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화재의 우려가 있으면 이런 거다 높은 전압이나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불이 날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 7번에 보시면 DS 대신 달로기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섹셔널라이저죠.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의 경우에는 LS 써야 된다 했죠. 자, 이런 것까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비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죠? 비어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게 뭔지,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다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DSLA 같이 여기 DS 이렇게 돼 있고, 뭐 용량 클 때는 이렇게 된다. 하나하나씩 다 보시고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2 1차 측에 시트를 설치하고 PT도 다 1차, 둘다 1차 측에 시설하는 경우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다 1차 측에 시설하는 경우 그래서 12가 맨 아래 나와 있고 그 위에 CT와 PT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력 양계 위에 이렇게 이제 MOF와 함께 설치를 하고요. 물론 인입구 이런 건다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PT니까 COS, PT T 전압계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CT의 경우 또 이렇게 OCGR에서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죠. CT가 위로 이제 올라온 거죠. PT, CT 다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호도 보시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 보시면 앞에 있는 거랑 뭐다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하고 특히 뭐다 같죠. 내용이 같아요. 자, 요게 이제 12 1차 측에 모두 다 시설하는 경우, 다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변압기 같은 경우 그 앞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COS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변압기의 1차 앞단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반대로 1차 측에 PT가 시설이 되고 2차 측에 CT가 시설이 되는 그런 경우의 결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측에 PT니까 PT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PT 그리고 전압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COS 같이 하나로 묶여져서 항상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측에 C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CT가 돼서 OCR, OCGR에서 지략계정, 좌절요보 계정기, 그래서 트리코일 여자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보시면 다알수 있겠죠? 자, 앞에 그림들 다시 한번 가보면, 처음에 봤던 얘가 이제 1차 측의 CT, 2차 측의 PT 시설하는 경우, 그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1차 측의 PT, CT 다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1차 측의 PT, 2차 측의 CT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MOF 앞에도 이렇게 이제 COS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달록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내용 보시면 다 같은데, 여기 보시면 차단기 트립 전원 직류가 되고, 66kV 이상에서는 뭘 써요? 직류만 써야 돼요. 콘덴서 방식을 쓰면 안 되고, 마찬가지죠.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00Y용의 LA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치명을 사용해야 된다. 즉, 지중선 2회선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다 앞에 있는 거다 같은 내용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간이 수전 방식이에요. 어느 때 간이 수전 방식을 쓴다고 했습니까? 1000kVA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 수전 방식을 쓴다. 전력연계나 당연히 MOF 전력연계는 당연히 연결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전력량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PT 없죠? CT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MF 바로 연결해서 쓰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들어가 있고, DSLA, 필해기는 그대로 들어가죠. PF 1000, 즉 10kA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록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필해기, COS, PF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앞에 있는 그림하고 볼때 시비도 없죠, 시비. 그렇죠? 차단기도 여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 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거다 떼고, 전력연계만 그대로 설치한 거죠. 전력연계 앞에 파워퓨즈 쓰는 거고요. 그렇죠? COS 대신에 이제 이 정도의 용량에서는 파워퓨즈를 쓰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생략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이의 수전 방식이 되겠고요. 요거의 주석도 한번 읽어보시면, LA용 DS도 생략할 수 있겠죠. 요거. 뭐 이건 앞에서도 다 같이 나왔던 얘기고, 2번도 이미 언급됐던 얘기고요. 3번도 그렇죠. 4번에 보시면 주사가 바로 요거죠. 요거. 300kVA 이하인 경우에는 뭘 써요? COS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내용이 여기죠.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는 PF의 용단 등의 결상사고에 대해서 결상사고에 책임이 없으므로, 그렇죠?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에는 결상 개전기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바람직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결선도 지워져 있거나 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고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변전 설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구성 기기들, 앞에 이제 회로도에서 들어가는 구성 기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폐기 뭐 이런 거 있었죠. CB, PT, CT, MOF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사실 아주 많아요. 더 많고, 기호 번호까지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간단한 형태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개폐기의 종류, 역할 살펴봤었고요. 표준 결선도 CT와 PT의 시설 위치 어디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준 결선도가 있었고, 간이 수전 설비의 경우 또 표준 결선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용을 좀더 확인해 보시고, 좀 다른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표준 결선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마쳐보고, 다음 시간은 시퀀스 제어나 또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